안녕하세요. 아직도 가끔 플라코덱의 음질에 대해서 황당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플라그는 압축장에서 음질이 안 좋아져. 플라그와 PCM 원본은 재생시 전자기적 환경 차이로 지터의 차이가 나서 음질의 차이가 난다. 이런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차이가 나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에 있는 것이 PCM 24비트 48kHz 원본 파일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하나 복사해서 위상 반전해서 동시에 플레이해보면 완전히 동일한 파형이니까 서로 캔슬링 되면서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겠죠. 자, 이렇게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데요.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로 확인해도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고 당연히 RMS나 트로피크 모두 마이너스 인피니티, 그러니까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손실 압축 코덱 중에 하나인 MP3로 인코딩한 파일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상 반전에서 플레이해 보면 당연히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플락으로 인코딩한 파일을 불러와서 위상 반전에서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플락은 인코딩할 때 압축 레벨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압축 레벨 5로 하고 인코딩한 파일입니다. 자, 이렇게 당연히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데요. 스펙트럼 아날라이저에도 아무런 오디오 정보가 없는 마이너스 인피니티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압축 레벨을 좀 더 올려서 레벨 8로 한 플락 파일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요. 즉 원본과 비교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다른 오디오 에디터로 플락 파일로 변환해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다시티에서 플락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일을 리퍼에 불러들여서 위상 반전하고 동시에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원본과 아무런 차이가 없죠. 이렇게 플락은 원본과 소리가 완전히 동일한 무손실 압축 코덱입니다. 혹시라도 플락 음질이 뭐 안 좋네 어쩌네 하는 사람은 밥을 똥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분들이니까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fade away.